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안산시 단원구청의 생계급여와 기초연금 등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지며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는데요. 안산시는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통과시켜서 또 한 번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신청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소식을 접한 사람들은 세금으로 조두순까지 먹여 살려야 하냐라는 비판을 보이고 있지만 안산시는 기초생활보장은 인도적 차원에서 시행하는 복지제도라며 교도소에서도 죄수가 아프면 병원에 보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두순 가정도 그런 의미에서 살펴야 할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두순은 지난달부터 월 120만원씩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일 안산시 관계자에 따르면 안산시는 지난달 말 조두순 부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자격을 통과시켰다고 전했습니다. 조두순 부부는 지난달부터 복지급여를 받았으며 복지급여는 만 65세 이상에 대한 기초연금 30만원, 배우자와 함께 2인 기준 생계급여 62만원, 그리고 주거급여 26만원가량 등 총 120만원가량을 받게 됐습니다. 안산시는 심사 과정에서 조두순이 만 65세를 넘어 근로 능력이 없고 소유 주택도 없으며 조두순의 아내는 65세 미만이지만 만성질환 등의 이유로 취업에 대한 어려움 등 복지급여 지급 대상에서 배제할 사유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 관계자는 조두순 부부의 복지급여 대상 선정 여부 등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면서도 기초연금이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생계급여 등은 관련법 기준을 충족하면 지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많은 커뮤니티의 누리꾼들은 뭐 같기는 한데 이걸 거를 방법이 없으니 아, 내 세금, 법이 모든 대상 다 주게 해놨으니 어쩔 수 없지. 돈 주지 말라는 애들아, 뒤가 없는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다. 뭐 같긴 한데 이미 합법적인 죄값 치르고 나와서 뭐라 할 말이 없긴 하다. 차별하면 안 되지. 이건 저 사람이 주민등록증 가지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거라. 법률이라는 게 누구한테나 요건만 되면 적용되는 건데 범죄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만들기 전에는 어쩔 수 없지. 허락해줘야만 하는 상황 때문에 직원들도 참 심란하겠다. 밥값 번다고 밖에 싸돌아다니는 것보다 이게 헐나음. 밖으로 싸댕기면 경찰이니 뭐니 또 잔뜩 붙고 인건비가 더 나갈 듯. 과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조두순이에게 기초생활수급 지원금 주지 마세요라는 글의 국민청원에는 약 6만 4천여 명이 동의를 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뉴스킹이었습니다.